현대인의 마음 치유를 돕는 명상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제4회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가 오는 10월 동국대에서 열립니다. 동국대 교내에 명상 체험 부스가 설치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 세계 명상 관련 전시가 진행되고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강연 등도 마련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명상 일상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동국대에서 열립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오롯이 나 홀로 정진하는 무문관 수행부터 불교의 선수행법인 간화선 체험, 그리고 응용 명상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명상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를좀 힐링이 되고 웰니스가 되는 그래서 좀더 사회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자. 그리고 체험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힐링이 돼서 편안한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주목을 해서 우리가 학술, 교육, 산업, 체험 등 6가지 영역에서 명상의 장이 펼쳐지는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먼저 섹션 1에서는 명상과 다르마라는 주제로 명상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국내외 저명한 명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오는 10월 15일에는 명상을 기반으로 한 여러 융복합 산업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불교의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명상 토크가 개최됩니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명상과 산업 순서에서는 명상과 심리, 산업, 기술 분야의 강연과 시연을 통해 K명상의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명상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불교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명상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K명상 문화 콘텐츠 상품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섹션 2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동국대 팔정도 광장 일대에서 열리며 2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돼 다양한 명상법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동국대 팔정도 모양을 모티브로 제작된 팔각 모양의 돔 부스에서 8개국의 명상 관련 전시를 비롯해 30여 개의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명상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대면 체험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10월 31일까지 동국대 해화관 선센터와 만회관 좌선실에서 37개의 응용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현재 사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회 때와는 다르게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체험 위주의 행사를 많이 준비했고 특히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 주목해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신청은 서울 국제명상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명상 축제, 서울 국제명상 엑스포가 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